네.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. 되게 좋거든요. 야옹 다방. 요즘 제 최대 미스테리가 양양이의 꾹꾹인데요. 잘 놀다가 천을 꽉 물고 꾹꾹이를 시작해요. 그런데 너무 꽉 물다 보니까 이빨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예요. 주변을 보면 이렇게 격렬하게 꾹꾹이를 하는 경우가 없어서 양양이 꾹꾹이가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네.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의 꾹꾹이 는 아니었어요. 그렇죠. 오히려 와 진짜 너무 귀엽다. 와 진짜 너무 귀엽다. 이 꾹꾹이가 원래 다들 아시겠지만 엄마 젖을 빨면서 이 엄마의 유선 부분에 그 젖꼭지 주변에 부드러운 살을 이렇게 앞발로 미는 행동이란 말이에요. 그게 이제 남아 있는 행동인 건데. 이 꾹꾹이를 하는 행동 자체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또 이 행동을 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니까 뭔가 안정감 얻고 싶을 때 하는 거기도 하고요. 또 아니면 정말 극도로 편안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너무 돼요. 너무 좋아요. 저. 아, 네.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. 되게 좋거든요. 사실 이렇게 사실, 당해보니까 되게 제가 기분이 좋았어.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내가 도움이 돼. 그 골골 소리랑 같이 내가 누가 보니까. 정말 무조건적으로 네가 필요하고 네가 너무 좋아요. 이 순간에 너무너무 내가 행복해요 하는 거를 얘가 전해줘요. 그래서 전 되게 행복하거든요. 사실 이 꾹꾹이는 집사들에겐 축복과 같은 거니까요. 모모 PD가 얼마 전에 문자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. 사진이랑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고양이랑 밑에 이렇게 썼어요. 너도 언젠가 2호의 입냄새를 맡으며 위로를 받길 바라.